네, 오늘 TV조선 2024년도 8월 7일자 기사입니다. 미 트럼프 암살 사주 파키스탄인 기소 이란 배우 의식이라는 기사예요. 미 법무부가 공화당 대선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을 포함한 전 현직 미국 관리들에 대한 암살을 사주한 혐의로 이란 정부와 연계된 파키스탄 국적 남성을 기소했다. 뉴욕 연방검찰은 파키스탄 국적의 46세 아시프 메르찬트를 트럼프 전 대통령을 포함한 전 현직 관리들에 대한 암살 시도 혐의로 기소했다. 앞서 연방수사국 FBI는 지난 12일 저격수와 접촉해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한 암살 모의한 뒤 미국을 떠나려던 메르찬트를 체포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 트럼프를 저격한 그 사람은 죽었잖아요. 현장에서 살해당했잖아요. 요격당했죠. 그런데 거기에 이제 접촉했던 사람을 잡았나 봐요. FBI가 역시 대단하네요. 메르찬트가 저격수로 알고 접촉한 사람은 잠복 수사 중인 요원이었다. 당국은 메르찬트의 배후에 이란 정부가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수사 당국은 그러나 지난달 13일 펜실베니아 유세 도중에 트럼프 전 대통령을 겨냥해 방아쇠를 당긴 총격범 매슈 크룩스와 메르찬트 접점은 발견하지 못했다. 접점은 발견하지 못했다는 것은 정신 조종 당할 수도 있죠. 아무나 지명해서. 그게 우리나라만 있겠어요? 예? 그런 수법이 이제 정치계가에서 많이 정치인 암살, 스스로 자살하기도 하고 그런 걸 많이 하죠. 나의 정치 코멘트는 지도자나 정치인들의 암살이 요즘 부쩍 늘었어요. 트럼프를 암살 시도한 자가 죽었지만 그와 접촉하던 자가 FBI에게 체포됐습니다. 이스라엘의 이스마일 하니엘을 암살하는 등 두 건의 이스라엘의 요인 암살 등 인간 살생 행위는 온 세계인으로부터 지탄을 받아야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짓 하면 안 되죠. 지금 나의 정치 코멘트 어떤 간증 요리 텃밭일기 낙동강 상류에서 기준치 30배의 카디움을 방출하고 있는 왕이기업 장회장은 자기의 모든 그 강원도 펜션 살인사건이나 정신조종 연예인 안재환 뭐 최진실 등 뭐 그 연예인들 살인이 그 사람 짓이라고 지목하면서부터 우리 집에 주변에 하수인을 갖다 심어놓고 서울집에서 똑같은 독을 갖다가 우리 대문과 내 자동차 손잡이에 묻히고 하수관을 통해서 독가스를 붙이고 앞에다가는 컨테이너 박스를 하나 갖다가 초첨단 기계로 내 자동차 급발진을 시키고 밤에 야간에 운전 중에는 라이트를 꺼버리고 내비를 다른 산으로 다른 데로 돌아가도록 조작을 하고 이런 장난을 치는데 요즘 이제 독가스 관유를 우리 집으로 향한 관이 이제 발견되고 그것을 저기 라이브로 이제 그 화면을 방송하고 또 우리 과실수에다가 초첨단 기계로 빔을 쏴서 죽인 나무를 갖다가 보이면서 내 라이브 방송을 어제 네 번을 차단시켰어요. 들어가질 않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뭐 그 숫자를 만약에 내가 계산했던 400시간인데 4시간으로 10배에서 100배로 줄이는 거예요. 뭐 그 블로그 때야 뭐 500명, 700명이 한꺼번에 0으로 제로로 변하고 그런 건 거의 허다하게 많았는데 이제 유튜브라는 것은 경제적인 것과 연결되어 있잖아요. 35년 동안 방배동 우리 44년 갖고 있는 그 집을 임대를 못하게 방해를 치고 여기 만도로 귀촌하고 나서 방배동 집 권리증이 갖다가 정신을 조종해서 그 우리 가족의 정신조종에서 금고 안에 권리증이 44년 만에 없어졌어요. Y 기업이 가져간 거죠. 그리고 저기 그 군의 면에 저기 농협 그를 갖다 매수해가지고 아주 장난을 치고 우리 막 돈줄을 막고 이렇게 어려움을 주고 있죠 지금. 우리 집 주변에 그 주민들을 갖다 매수해서 대문에다 독분을 묻히는 것이 방배동 집에서 묻히는 거하고 똑같은 독분을 묻히는 거예요. 참, 그 묻지마, 담으로 독금을 던져서 개들을 죽이고, 농작물을 빔을 쏘아대고, 사해 묻지마 살인, 강원도 펜션, 디도스 사이버 테러, 이태원 사건,
예, 그 저기 여러 가지 범죄에 Y 기업 장회장이 그게 관여돼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저기 우리 가족을 정신 조종하다가 이것이 들통나면서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갖다가 다른 사람이 알도록 터내라 해서 20년 전부터 제가 내 블로그를 통해서 이것을 고발해 왔죠. 그런데 지금 그뭐 부동산이 나한테 다 그런 거예요. 이 Y 기업 장회장이 나를 죽이고 망하게 만드는 데는 돈을 얼마든지 써도 좋다라면서 거기 Y 기업 그 공장에 저기 공원들이 그 Y 기업이 우리 가스로 우리 저기 하수변으로 들어온 가스를 맡으면 우리 온 가족이 가슴에 통증을 느끼고 기침을 하고 두통이 심하고 어지럽고 막 고통을 당했는데 그 K 그 저기 MBC PD 수첩에서 Y 기업의 낙동강 독의 기업이라고 해가지고 프로를 내가지고 Y 기업의 그 공원들이 Y 기업에 12만 원짜리를 요청했는데 4만 원짜리 싸구려를 보내준대. 그 마스크를 쓰고 공원들이 저기 일을 하면은 가슴에 통증을 느끼고 두통이 오고 뭐 저기 폐암이라든지 백혈병에 걸리고 기침을 심하게 하고 이렇게 죽어간다는 거예요. 그런 12만 원짜리는 그거 하면서 그런데 Y 기업이 그렇게 낙동강 카듐 30회를 정화하지 않고 보내는 것은 돈을 많이 벌기 위해서 그걸 정화하지 않고 비 오는 날 갖다 버려버린 거예요. 자기들은 오이에 붙어 있는 가시도 몸에 해롭다고 안한 사람이 그 낙동강 상류에서 그 독을 그냥 정화하지 않은 독을 갖다가 비 오는 날막 버리니까 안동 때문에 고기들이 다 배를 휘젓고 다 죽잖아요. 그 죽은 물을 안동 저기 시에서는 그걸 주민들한테 안 먹여요. 다른 데서 끌어다 식수를 쓰는데 이것을 대구, 구미, 부산, 창원 시민들이 이걸 다 먹고는 50년째 먹고 있어요. 그리고 계속 새로 뭐 자기는 이제는 뭐 독을 안 버린다 하는데 그 독을 버리는 그 환풍구 그쪽으로 금사면 재료가 나오게 만들어 놓고 지하 밑으로 땅을 파서 딴 데로 버린다는 거예요. 이번에 이것이 지금 발각이 됐는데 64가지의 범죄를 또 저질렀다고 그래요. 오늘 10시간 전에 보도를 보면 이런 Y 기업이 지금 거기에서 그 공원들이 했던 똑같은 독가스를 가지고 우리 파이프에다 놓고 지금 이러고 있고 첨단 기계로 급발진을 시키고 근데 우리 저기 과실수에다 빔을 싸가지고 그 빔이 다른 것 하나도 안 다치고 그것만 살상하게끔 딱 해서 그 우리 집 주변에다가 하수인을 심어놓고 정신조종 전문가 컴퓨터로 해서 우리 내 글을 방해치고 유튜브 뭐 숫자 조작하는 놈또뭐 급발진 시킨 놈다 전문가 세 개를 놓고 이 주변에 있는 주민들을 갖다 매수해서 만들고 제일 위에는 지금 장회장 놈이 Y 기업 장회장 놈이 지금 이 짓을 지금 시키고 있는데 사회적으로 여러 가지 그 디도스 사이버 테러라든지 이런 것에 지금 Y 기업이 연루돼 있고 강원도 펜션뿐만 아니라 이태원 사건에도 똑같아요. 강원도 펜션 사건하고 수작이 그 인터넷으로 불특정 다수 전국에서 각지에서 사람을 끌어서 정신조종해서 한 군데 모이게 한 다음에 그 정신조종으로 밀어 하니까 다 가서 밀려서 죽은 거예요. 그게 이런 말이 나오니까 지금 나를 죽이는 데는 뭐 돈을 얼마든지 들어도 좋다 그랬다는 거예요. 그 공원들한테는 12만 원 주면 살수 있는 것을 4만 원째 싸구려를 주고 지는 연예인 성상남으로 그렇게 더럽게 번 돈을 가지고 자기 그 성상남 연예인들 가지고 음란하고 더러운 짓을 한 데는 돈을 그렇게 쓰면서 그리고 여러 가지 이 악행을 저지르면서 이 방송이 나가면은 그냥 내이저이 요리 프로가 됐든 내 어떤 간증이 됐든 중간에 잘라버리고 버버링을 만들고 그 소리가 나지 않도록 장난치고 다른 사람이 보지 못하도록 하고 한 내가 계산했던 시간이 400시간이 나오는데 4시간이라고 적어놓는 거예요. 유튜브에서 이제 나머지 시간 그리고 돈줄을 재이고 임대와 매매를 방해치고 지금 유튜브에서 블로그에서도 뭐 몇만 명이 뭐 금방 영으로 변하고 이런 짓을 많이 했지만 유튜브는 이제는 경제적인 거다 한계가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돈줄을 맞고 이 날을 치고 있는데 지금 내 글을 막기 위해서
그 여섯 명이 와서 내 글 밑에다가 악담을 달고 악플이라고 요리에도 그러고 뭐내 어떤 간증에도 악담을 달고 있어요. 와서 구경 좀 하시면은 와이 기업 하순이란 걸 그냥 즉시 간파할 수 있습니다. 나의 이제 정치 코멘트에서도 이렇게 버버링이 아직까지는 정치 코멘트에서는 아직 손을 안 대고 있는데 업로드를 방해를 많이 치고 있어요. 그래서 뭐 어떨 때는 12시간을 업로드를 안 시키는 경우도 있고 그런데 이게 제대로 만약에 안 되면 좀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많이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TV조선 2024년도 8월 7일자 기사 미 트럼프 암살 사주 파키스탄인 이란 배후 의심이라는 기사에 대해서 나의 정치 코멘트를 했습니다.